약은 약사에게, 전원주택 부동산 매물은 청산공인중개사에게. 안녕하십니까, 강규명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이 위치한 이 장소에서 출발합니다. 토지와 주택 그리고 우사가 있는 매물입니다. 축산업에 종사하고 싶지만 요즘 축사 자리 신규로 내기는 어렵습니다가 아니고 아예 하기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귀농 귀촌시 소득 사업으로 소를 키우고 싶어 하시는 분은 더욱더 신규로는 가망이 없습니다. 주택과 축사 적당한 면적의 토지가 있는 이 매물, 넓은 토지와 전원주택, 소, 한우 키우실 분에게는 딱 맞는 매우 저렴한 금액의 매물입니다. 오늘의 매물 요약하겠습니다. 위치는 강원도 홍천군 영기미면 속초리, 신규로 허가받기 어려운 축사 매물, 평지의 위치, 귀농 귀촌시 수익원, 저렴한 매매가격, 현재 운영 중인 축사로만 이용할 것이 아니라 기존 축사와 넓은 부지를 이용하여 소규모 동물 체험 농장 등 다양한 용도로의 사용도 생각해 볼 만한 오늘의 매물. 홍천읍과 고속도로가 가까운 거리에 있고 2차선 지방 도로에서 2, 3분 거리로 접근도 용이합니다. 이 매물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사무실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도 및 위성의 모습, 구획 정리하여 반듯한 모습입니다. 대지와 탑 2238.5제곱미터, 677평. 위성의 모습, 지적도와 위성의 모습을 익혔으니 현지에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매물은 영기미면 속초리에 위치합니다. 홍천읍 중심지인 홍천읍 사무소에서 17분 거리, 홍천읍에서 터널 하나만 지나면 가는 길은 거의 전 구간 평탄한 2차선 지방도를 통하여 수월하게 통행 가능합니다. 2차선에서 마을 한 길로 들어서는데 2에서 3분 소요되며 접근이 매우 용이합니다. 전원주택과 축사가 있는 매물 앞 마을길입니다. 직선으로 곧게 나 있는데 길에서 바로 주택으로 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매물 진입로 앞쪽인데 사과나무와 주변 풍광이 좋습니다. 콱 막힌 곳보다는 이렇게 전원주택지로도 손색이 없는 자리에서 자라는 가축들이 더 잘 크지 않을까요? 도로에서 매물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와, 개복숭아꽃이 만발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축사 일도 바쁘지만 다른 일도 많아서 바쁘실 텐데 입구 조경도 이렇게 잘해 놓으셨네요. 입구에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축사로 들어가는 입구에 도화꽃이 이쁘죠? 축사인데 소구경 해야죠? 현재 9두인데 최대 12두까지 가능합니다. 철골 구조의 축사입니다. 축사 경계를 따라가서 걸어가 봅니다. 평지에 세워진 축사입니다. 저 끝두렁이 경계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토지도 여기 토지인데 답으로 사용하시나 봅니다. 이 뒤로도 여유 공간 많습니다. 그럼 내부도 살펴보겠습니다. 전실을 지나 중문, 내부는 거실과 방 셋, 화장실 하나, 주방, 그리고 바깥에 건물에 붙은 화장실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의 매물 정리하겠습니다. 소나 가축을 키우실 분에게 딱 맞는 자리, 축사와 넓은 토지가 있는 홍천 전원주택. 위치는 강원도 홍천군 영기미면 속초리, 면적은 토지가 대 230제곱미터, 답 2008.5제곱미터, 개
2238.5 제곱미터 677평, 건물은 단독주택 77.72 제곱미터, 축사가 일반 철골 구조 200 제곱미터, 개 277.72 제곱미터 84평.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이며 수도는 지하수 관정 사용하고 있고 난방은 기름보일러입니다. 내부구조는 방 3, 주방, 거실, 욕실 하나, 화장실 되어 있습니다. 구조는 단독주택은 경량철골이고 축사는 일반 철골 구조입니다. 주차대수는 약 5대, 용도는 단독주택, 입주 가능일은 협의 입주, 한 두 달은 돼야겠죠. 매매 금액은 특징으로는 신규로 허가받기 어려운 축사 매물, 홍천읍과 고속도로 가까운 거리, 동물 체험 농장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넓은 부지, 단독주택 77.2제곱미터, 2006년 9월 25일 사용 승인, 축사는 일반 철골 구조 강판 지붕으로 200제곱미터, 2020년 5월 22일 사용 승인.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소개한 오늘의 이 매물 수요는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나 꼭 필요한 분에게는 저렴하고 좋은 매물이라 생각되어 영상으로 정보 전달합니다. 오락가락하는 봄 날씨에 저희 유튜브 구독자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건승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 강규명 공인중개사였습니다. 전원주택 토지매매 매물은 청산공인중개사에게.